데이데이 기도 비법. 물을 많이 마신다. 춤을 춘다. 열심히 뛰어다닌다.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인원을 해결한다. 몸에 좋은 삼계탕. 여러분의 마음에 도움이 되는 권익비전.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오늘 권익위가 간다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에 건강 악화와 생계유지가 곤란해서 병역 감면을 받는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한 청년의 고충미는 해결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고충민원의 주인공인 김구는 아주 어렸을 적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어머니가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김구를 양육했습니다. 김군도 홀로 고생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착하고 열심히 생활했고 성인이 되면서 지금은 공공기관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고된 노동으로 류마티스가 악화되어 거동이 어려워졌고 심지어 우울증까지 찾아와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김구는 실질적인 가장이었던 어머니를 대신해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낮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밤낮 없이 성실하게 일하던 김구는 B형 독감으로 쓰러져 도저히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김군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지인이 병무청에서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그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전해들은 김구는 병무청의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을 신청했는데 병무청에서는 병역감면 처분 절차 진행을 위해 이혼한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 가능 여부와 재산 및 수입 등을 확인해야 하니 부친의 재산과 금융조회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김구는 아버지의 행방과 연락처를 수소문해 통화도 시도하고 문자까지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동사무소와 파출소의 도움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에 나온 아버지의 주소지까지 찾아갔지만 아버지를 알거나 봤다는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 아버지로부터 생계비나 양육비를 받아본 적이 없고요. 심지어 연락도 한 번 한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어요. 아버지가 어디에 사는지 살아계시는지도 모르는데 아버지의 재산과 금융조회 동의서를 받아오라니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병무청의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아버지의 재산과 금융조회 동의서가 없으면 법 규정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포기해야겠구나 했는데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저와 비슷한 분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민원을 신청했죠. 네, 정말 이런 딱한 김군의 민원을 국민권익위가 접수를 하고 김군이 행방을 모르는 아버지의 동의서가 없어서 병역 감면이 안 된다면 당장 어머니와의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 끝에 김군을 도와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를 찾으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해서 생계 유지 곤란자 병역 감면 대상자이면서도 정작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병무청에 김군과 같이 부모 이혼 등으로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부양 의무자 조사 대상을 축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마침내 민원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김군과 같은 국방 관련 민원은 자칫하면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가 있어서 또 상당한 주의가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민원을 면밀히 확인을 하고 사안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긴급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된다는 고심 끝에 김군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과 규정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죽은 법일 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군 한 명의 민원을 해결했다기보다는 법이 제대로 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여러분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